그게 그냥 딱 막아놓은 거 아니야. 그래서 이 제주도에 돌 하르방이 생긴 거예요. 근데 46개 말고 왜 더 있냐? 그게 바로 그 돌 하르방을 숨겨놓으려고 가차를 엄청 세워놓은 거지. 그래가지고 더 많은 거예요. 작가님, 아직 멀었어요? 아, 다 왔어요. 조금만 가면 돼요. 신랑님이 보기보다 체력이 그냥, 아유, 그 오늘 첫날 뿐 뭐, 쨔! 뭐 할 수 있겠어요? 왜? 오빠 힘들어? 내 취미가 등산이야. 아, 좋아하시네. 좋은가? 이봐봐요. 이게 그, 돌 하르방이, 내 말 좀 들어봐. 이게 그, 이 돌 하르방이, 뭐야? 이게 나랑 있을 수가 없다고. 우와, 여기 진짜 대박이다. 좋네. 이 돌 하르방이 나란히 있는 경우는 완전히 그렇게 드문 경우야. 그렇지. 이 오른쪽이 저 돌 하르방. 저 이끼가, 저 봄이끼가 가을에 왜 폈지? 저 색깔이? 돌 하르방 코만지면 아들남. 아, 그래? 봐, 좋아하잖아. 봐, 배 봐봐. 아주 엄청 좋아하잖아. 저기 준비들 하고 계셔요? 아유, 나도 보조를 한 명 쓰던가 해야지. 아유, 저도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, 힘들어. 오빠, 근데 이 돌아르방 왠지 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? 왠지 힘이 엄청 셀 것 같아. 신발 갈아 신자. 사실 난 생각만 해도 짜네.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돌 하르방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막으려고 했던 그 엄마의 심정. 나는 그래서 이 전설을 항상, 이 오시는 분들 있죠. 아이, 고충을 하니까 이름이 안 고쳐놨네. 뭐야? 뭐지? 오빠 뭐 했어? 신랑님, 신부님. 아니, 뭐야 이거? 뭐가 이렇게? 아이, 아유. 아유. 아유, 나름기가 있어? 깜짝이야. 아, 어디 갔다 오셨어? 한참을 찾았잖아. 어디 한번 간다고. 어디 아파요?